안녕하십니까.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하남시 하상곡동에 있는 단독주택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면하고 있고, 주변으로는 창고, 그리고 주택이 함께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 향후에 개발행위를 통해서 창고 용지로 개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도로가 새로 크게 나면서 상업 용지로도 변경 가능한 그러한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시세 차익만 노리기보다는 개발해서 임대소득과 함께 실거주까지 가능하고 살다 보면 매매가도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단독주택지 저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토지의 주택 면적은 토지 면적 192평, 건축 면적 60평 정도 됩니다. 층고가 3m가 넘는 아주 높은 주택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조금 이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인근으로 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주택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는 물건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 버스 정류장도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길 건너로 이렇게 보시면 저기 하얀 주택인데요. 전면부가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 행위를 해서 뒤쪽 주택 그리고 옆에 땅까지 같이 매수해서 창고 용지나 아니면은 상업 용지로 개발도 가능할 만한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을 그대로 이용하신다면 지금 이런 정원이라든가 갖고 오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수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잘 갖고 놓으셨네요. 주차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았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어닝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베큐를 뭐 한다거나 가족들 식사를 밖에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물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바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문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쓴 그런 집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세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인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 촬영은 조금 제한적으로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특징적인 것만 보여주면, 네, 팬트리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주방은 광활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주방을 만드셨을까 할 정도로 주방 공간을 넓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공용 화장실이 아니고요. 안방 화장실인데도 이 정도로 넓게 안방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네요. 자, 여기 안방 잠깐 보이도록 합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도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님을 접대해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으로 거실 만들어 놓았네요. 자, 세대 안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계십니다. 화이트 톤으로 층고도 높고요. 시원시원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와보면요, 이렇게 크진 않지만 작은 정원도 꾸며 놓으셨고요. 마당도 널찍합니다. 지금 여기 빨간 집 보이는 오른쪽에 이 빨간 컨테이너 건물이 이게 도로부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도로부지라서 저 건물이 흘리고 지금 이 보이는 바닥 면적이, 바닥 땅이 도로로 만들어진다면 지금 목적 부동산은 도로를 두 군데나 접하고 있는 두 곳, 또는 뒤쪽까지 뭐 매수를 해서 함께 개발을 한다면 도로에 감싸인 상업용지로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 가치가 지금 토지 가격보다는 훨씬 더 오를 만한 그런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고 있는 소류 1류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 있고요. 중류, 3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큰 도로, 아까 영상 처음에서 보셨던 차가 지나는 도로고요. 지금 창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네요. 표시되는 자리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표시되는 이 자리에 지금 창고가 아까 있었고요. 요거는 도로부지입니다. 따라서 창고는 헐리고 나중에 도로가 바로 면하게 되겠네요. 자,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은 범단산 입구 쪽으로 가는 그 먹거리촌이 있는 검단산 입구가 나오게 되겠고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이쪽으로 가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뒤쪽 도로는 현재 작은 도로가 있지만 이렇게 넓게 확장 포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어쨌든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주변 토지까지 함께 매수해서 개발한다면 충분히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주변 영상을 제가 따로 찍지를 못해서 로드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주변에는 지금 저렇게 창고로 개발된 이런 부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창고 용지든 아니면 야적장이든 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들도 제법 많습니다. 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창고 용지 개발되었거나 야적장으로 또는 기업체 물류 적체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공간들이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하남시 관련돼서 토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매매를 의뢰하실 분들도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요.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였습니다.